그런데 이제 행보를 얘기를 해볼 건데 조선일보부터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준석은 경고만 받아도 공천에 불이익을 받는다. 뭐 이것도 오케이. 당원권 정지된 대표직 유지가 힘들다. 뭐 이것도 한번 지켜보자고요. 근데 이제 징계 때는 재심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그 대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걸 저희가 이제 예측해 보기 위해서 이준석의 행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번 징계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는데 동아일보 온라인판 기사입니다. 당무를 이어가겠다는 말을 이미 했고요. 일단 법원에 가처분 신청 내고 버티면서 당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이 대표 측 관계자가 얘기를 했고요. 여의도에 있기보다 지역을 순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 의견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시나리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예상이 돼요. 어떤 게 가장 무게를 두고 우리가 예상 가능하다고 좀볼수 있을까요, 송 교수님? 이거 뭐 재심 신청해봐야 받아들여지기 힘들 거고요. 윤리에서 안 받아줄 건가요? 예, 가처분 뭐 효력 정지도 재판에서 그 법원이 당 문제에 그렇게 개입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어떤 전례가 많잖아요. 볼상 싸나운 모습이 발생할 수 있냐면 나는 일할 거야라고 가는데 너는 일할 자격이 없어 하고 막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얘기했던 되면은 정말 최악의 정말 개싸움 우리가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2030 자꾸 얘기합니다만 이준석 대표는요 조직적인 기반이 없어요. 지역 기반도 없고요. 심지어 노원병에 가도 그동안 많이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직이 별로 없다 이런 소리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떠있는 여론전밖에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빙빙빙 돌 수밖에 없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이 징계에 대한 예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정무실장인 그 철근. 김철근 정무실장이 이미 그 전에 받았거든요. 징계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어저께 이제 2년, 당원권 정지 2년이 나왔기 때문에 예상을 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이미 좀 기본적인 어떤 그 스케줄은 잡아놨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시간은 최대한 끌것 같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끄는 방향으로 갈것 같고, 그 단계는 낮은 수위부터 높은 단계로 올라가겠죠. 낮은 단계는 일단 출근 투쟁을 먼저 할 거고, 출근 투쟁. 예, 출근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그 지지 기반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지 기반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지난 대선에서 20대 남자를 끌어낸 그 힘이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 파워력이 있습니다. 확실히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개설합니다. 두 아, 번째 진짜. 유튜브 개설할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TV를 개설하고 아, 지금 없는 게전좀 약간 신기하긴 하네요. 이제 개설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자신의 활동을 다 중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단식으로 갈 겁니다. 단식이요? 단식도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 그게 가장 그 역대 이제 정치 선배들이 보면 마지막에 단식을 항상 하셨잖아요. 벤치마킹 할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쟁 상계를 올려가서 제가 보기에 두 달만 버티고 그다음에 정기 국회까지만 버틴다면 이 지금 이 골머리가 지금 이제 윤핵관과 대통령과 이 정부 여당은 이걸 빨리 끊어내야지 뭐 민생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올인할 수 있다 또는 사정정국으로 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전선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힘들어요. 버티기가 힘듭니다. 예, 그리고 지지율 지금 30% 된데 이거 ARS라서 선행 지표로 지금 나타났는데 요거 이준석 대표가 한두달 버텨주면 이제 모든 조사들이 다 30%로 깔아요. 바닥을 깔게 돼요. 그러면 모종의 선택을 내부에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를 뚫고 나가기 위한 사정정국을 실시를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야당까지 이제 이 참전하게 되는, 야당까지 똘똘 뭉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러면 진짜 이 윤석열 그 정부의 앞날이 총선까지 갈수 있을까요? 아직 저는. 집권 초기인데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총선까지 뭐 가서 뭐 그거 저게 생각하기 저는 어렵다고 와, 이제 놀라운 전망을 이제 몇 가지를 아니, 돗자리 해주셨는데, 깔아야 돼. 내가 실제 보니까. 이준석 TV 만들고, 단식 투쟁하고, 이제 그리고 출근길 투쟁하고, 그리고 혹시 뭐그 이제 뭐 숙박 투쟁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뭐 국회 앞에 텐트를 텐트 친다든지 치고, 당대표실 앞에다가 뭐 이제 돗자리 깔고 뭐 이제 이런 거 원래 다들 그렇죠.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것도 모습을 보여주고 만약에 이제 뭐 최고위 회의가 있거나 이러면 거기 미리 가서 앉아 있거나 그렇죠. 그리고 누가 또 와가지고 막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 내가 직무대행인데 아 그럼요. 저 사람 불러 해가지고 막 끌어내고 이런 것도 막 보여줍니까? 거기 또 지지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 친이 지지자들, 반이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그 여의도가 아주 시끄러워질 거예요. 딱 마른 일을 하면 되는 거네요, 진짜 아니, 이거. 근데 이제 쫓겨나가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막 이러면 이게 또 여론전에서 측은한 마음이 생길 수 그럼요. 있어요. 어제도 윤리위원회 그 들어가기 전에
엄청 저는 그런 모습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방송도 얼굴이 일그러졌었죠. 네, 방송도 같이 많이 했었습니다. 네. 늘 좀 사람들이 뭐 네. 이준석 대표 좀 안하무인이야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네, 네, 네. 정말 가장 슬프고 침통한 모습으로 약간 울먹하면서 뭔가 좀 불쌍한 듯한 그런 이미지를 딱 보이니까 네. 무엇이 어쨌든 조금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예. 그럼 앞으로 계속 나는 핍박받고 쫓겨나가고 나는 굶고 지금 알려주신 거죠? 네. 아니, 여기 지금 율링이 전날 측근들과 대응 논의했다고 하는데 같이 논의하신 거 아니시죠? 아니, 제가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할 때 이렇게 하라고 지금 지시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돈을 주고 카운슬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정도의 뭐 로드맵이라면 뭐 저도 이제 동의를 어느 정도 좀 공감은 가는데 일단은 그 요거 하나만 짚어볼게요. 근데 재심은 어차피 안 받아질 가능성이 네. 김준혁 교수님 또 이제 크잖아요. 아니, 아까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재심 청구도 어쨌든 하나의 쇼잉으로 하긴 하겠죠. 아 그럼요, 당연히 하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니까 다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고 당연히 또 거절 당하고 거절 당한 거와 관련해서 또 입장 밝히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출근길 투쟁 하고 이제 이렇게 그렇죠. 이제 병행해서 가는 거겠죠. 스픽스에도 한번 나오고. 그러면 네. 너무 감사한데 여기저기 다 나가시기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 저 하나만 네, 얘기하면 저는 그 아까 사정 정국의 네네네. 신호탄일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힘 내부로 보자면 철저하게 총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네네. 그래서 다음 총선 공천권을 예. 누가 받느냐 그렇게 치자면은 권성동, 뭐 장제원, 안철수를 중심으로 하는 물론 예. 또 결은 좀 다르지만 네. 하나의 거대한 기득권 세력이 있는 반면에 네. 또 이준석을 중심으로 하는 소장파 세력들이 또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소장파 세력들이 현재 이런 상태면은 자기들은 아무리 용을 쓴다 하더라도 절대 공천받을 수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준석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예. 내부 투쟁을 통해서 공천권을 최소한 확보하려고 하는 예, 예. 그런 개싸움이 될 거다. 예.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것은 향후 다음 총선에 대한 공천권 싸움으로부터 예. 시작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게 조금 더 커져 나가서 정말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푹 떨어진다. 네. 그러면 아마도 그 내부에서 모종의 타협을 통해서 예. 어떤 공천과 관련된 지분 나누기를 하면서 빨리 정리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예, 예. 국민의힘 사람들이 굉장히 영악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영악하고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딱 단결하는 모습들 이것이 민주당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고도의 디스를 해주신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단합해야 된다는 메시지시군요. 자, 송 교수님은요? 아니 이거 지금 그렇게 되면은 뭐 합칠 것이다 마지막에는 뭔가 고도의 정치력이 발휘될 것이다 얘기하시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런 내분을 수습할 만한 지도력을 가진 어른이 있나요? 지금 당의 중진이 있나요? 아 그런 거는 없지만 내부적인 그 모습들은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국내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예. 거예요. 예. 뭐, 저희가 제 주변에도 사실은 이런 윤리위에 걸렸을 때부터 큰 좀 크게 좀 멀리 전망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그 윤핵관이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당대표를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진짜 이제 그 정권 초기부터 이러면 이준석한테 뭐 심지어 진다 뭐 이런 표현도 뭐 쉽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너무 멀리 가는 건데 아무튼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거 아무튼 세 분 의견은 뭐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천 얘기가 나와가지고요.